오늘은 25번째 광덕산입니다. 699m로 천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여기는 제2 광덕산 제2 공영주차장입니다. 열심히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덕사 느티나무입니다. 수령 480년, 수고 22m, 둘레 5.8m. 엄청난 크기입니다. 480년이면은 와, 보호수 광덕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입니다. 이 호두나무는 나이가 약 40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18.2m 입니다. 약 60cm 정도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지금 크고 있고요. 원래 호두나무는 중국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중국에서 넘어올 때 이쪽 광덕사에 호두나무를 심었다고 하고요. 광덕사 호두나무. 광덕산 정상입니다. 699.3m.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와 경계로 있는 것 같네요. 광덕산에 있는 광덕산은 호두나무 400년 된 호두나무가 있더라고요. 천연기념물입니다. 산세도 오늘 좋았습니다. 지금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하늘이 좀 약간 뒷불이 있긴 한데요. 오히려 사진은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꽃들도 많이 피었고요. 여기로는 이제 강당골 주차장 임도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와, 멋있네요. 붓기도 있네요. 광덕산이었습니다.